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자원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교구장 비서 강동욱 교환세례자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누이요 어머니다.청취자 여러분 종교를 믿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우리 둘째 아들 이번에 구급시험 떡하니 붙게 해주세요.부터 나에게 결혼할 배우자를 주세요. 종교를 통해 내 삶과 존재의 가치를 알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싶어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복음은 그 다양한 이유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신앙 안에서의 내 형제, 누이,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혼자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그립고, 막상 만나면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으로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서 헤어지기도 하고, 헤어졌다가 또 만나기도 하는 여정이 반복되나 봅니다. 그 반복되는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하느님께서는 내 신앙의 가족을 알아보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저는 교구장 비서로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고, 그 뜻을 실천하는 가운데 나에게 새로운 가족들이 생기는 것을 체험합니다. 모르는 분의 전화이지만 전화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같이 화가 나고 같이 슬퍼지고 같이 위로받고 같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각자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잘실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대녀 대자 대부모님을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의 대녀 대자 대부모님께 그들이 하느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 계신지 안부 문자 한통 보내실 여유가 허락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교구장 비서 강동욱 요한세례자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